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무엇이냐? 추석맞이 보름달 앞에서 방학 찍는 슈퍼버님의 오토마타 만들기!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아마 추석에는 작업을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채널 방치하기엔 조회수 떡락이 아무래도 찝찝해서 빠르게 뭔가 만들어봤습니다. 방아 찢는 토끼가 추석의 상징 같은 모습이니 이걸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귀여운 토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좀 심심해서 김계정님 채널에서 재밌게 봤었던 슈퍼버니맨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로 만들어봤습니다. 생긴 게 좀 엉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게임이 대략 이런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포토샵에서 버니맨 로고 선을 따줍니다. 이렇게 색은 필요 없고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계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면을 만들어줍니다. 방아쇠 찢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허리에 관절을 만들어줍니다. 허리가 중요하죠. 팔과 당근도 만들어주고 당근이 움직일 수 있게 축도 설계해줍니다. 절구 공이 대신 당근으로 방아를 찌를 겁니다. 한 마리는 너무 외로우니 한 마리 더 만들어줍니다. 혼자 방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 토끼가 방아를 찢는 모습입니다. 오토마타의 원리 중 크랭크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움직임이 구현되었으니 톱니바퀴와 축 등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해줍니다. 또 실제로 인쇄를 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차를 보정하기 위한 치수도 조정합니다. 설계가 끝났으면 인쇄를 합니다. 이번 작품은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인쇄도 나름 간편했습니다. 보름달 모양을 할 원판도 만들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몇 개 없죠. 후가공도 정말 쉽습니다. 먼저 받침대를 조립해줬습니다. 한 피스로 한꺼번에 출력하는 게 좋긴 한데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눠서 인쇄했습니다. 크랭크 축을 끼울 기둥도 붙여줍니다.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끼워주고요. 톱니바퀴 이빨수가 많을수록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오차 없이 만들어줘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예의 바른 버니맨도 조립해줍니다. 조립하기 전 도색을 먼저 해줬습니다. 채색이 끝난 버니맨의 다리를 바닥에 3D펜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뒷면을 가릴 달 모양 판은 가림막의 역할도 있지만 뒤에 조명을 둬서 앞에서 보면 은은하게 보름달처럼 빛나게 만들 겁니다. 뒷면에 모터도 고정시켜주면 방아 찢는 슈퍼버니맨 오토마타 빠르게 완성입니다.